자, 오늘 나눠볼 이슈는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참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오늘 또 새벽에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계속 지속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또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19,000달러가 붕괴가 됐고 2018년 수준으로 가격이 돌아왔습니다. 글쎄,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오늘 뭐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방송에서 막 자주 만나고 있는데 제가 6월 달에도 올해 시장 전망하면서 이제 6월 달에 항상 방송국에서 하반기 시장 전략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2250선에서 2300선 하단 잡고 상단 2500선에서 2600선 지금 몇 달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간 시장은 예측치를 벗어나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연준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게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들은 분명히 리스키하고 시장에 조정을 주는 건 맞습니다만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제가 나중에 또 이제 기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11시 방송이나 또 뭐 3시에 뭐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미 리먼 사태나 예를 들어서 박스피 사태를 겪어보신 분들은 이걸 한번 겪어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한번 적응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대응하기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까지 세 가지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러시아의 핵사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가 설마 핵을 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몇 달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할 것도 사실 반도 생각 안 했어요. 그때도 설마 네가 오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와서 장기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사용을 발발로 한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정말 대형 폭탄이 아니고 전술핵을 사용할 경우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 정말 3차 대전 얘기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이 가장 리스크한 거 하나. 둘째는 뭐냐면은 우리 시장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교체되면서 양 정당에서 이제 그 공약을 내놓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여당이죠. 여당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라는 이제 공약이 있었죠. 그게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 현재 야당은 이제 주식 거래세를 없애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당이 어쨌든 간 여당에 대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로 남고 지금 주식 거래 소득세로 해서 이름을 싹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논의 중인데 2년 유예를 하겠다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2년 유예한 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거든요. 이거 자체도 저는 지금 되게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코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인이 지금 많이 떨어진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리먼 사태 때도 비슷한 느낌이 지금 계속 들어서 제가 코인을 오늘 가져왔는데 리먼 때도 결국은 리먼 사태가 왜 터졌느냐. 부동산을 대출받아 샀고 그 대출을 해줬던 은행이 그 대출 채권을 다시 한번 MBS로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게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휘청거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인을 살 때 그러니까 현금으로 코인을 갖다 먹어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도 있고 이 코인을 근거로 대출을 해주는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ETF가 성장되기도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인이 여기서 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 리먼 사태 못지않은 파장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리스크가 제가 생각하는 정말 무서운 리스크입니다. 이 FOMC 금리 인상하고 이런 건 사실은 빠르고 늦고 속도의 문제인 것이지 사실은 예상돼 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겪어본 일이고 반응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리스크, 푸틴, 그리고 주식, 투자, 거래세, 그리고 소득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 이 세 가지는 정말로 우리 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코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이 과거에 우리가 리먼 브러더스 미국발 금융위기 때 결국에는 부동산에서 뭔가 뇌관이 터지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던 것처럼 혹시라도 그런 양상이 이번에는 코인에서 발발이 되면서 좀 위험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 이슈, 이 코인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투자의 방향을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이제 제가 오늘 가져 나온 섹터는 섹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코인 아까 세 가지 리스크 중에
푸틴 대통령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푸틴 대통령 본인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요즘 이제 조금 노환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뉴스로는. 그리고 안 좋다고. 두 번째 주식 투자 소득세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이제 그 관계자들도 조금 이렇게 미팅도 하고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이따 오후 3시에 오늘장 내일장 이데일리 방송에서 좀 더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코인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시켜 드릴 섹터가 코인과 완전 반대된 섹터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측면에서 오늘 관심 섹터는 뭐죠? 금 관련 섹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투자 포인트 전략을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금값이 올랐을까 떨어졌을까요? 최근에요? 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전자산인 지금 전쟁도 나 있는 상황이니까 안전자산인 금값도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예전에 물론 같이 움직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달러랑 금이랑 대체제잖아요. 대체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완전 소위 말하는 킹달러가 되니까 금값이 오히려 주춤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하나 볼 필요가 있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금리 오를 건데 과연 금이 맞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점도표를 꼼꼼하게 보면은 네. 올해 말에 금리가 4.4%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말 금리는 4.6% 예상이거든요. 그만큼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주식은 뭐냐면은 언제나 선반영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 FOMC 회의 때문에 충격을 받았지만은 앞으로 금리 상승 속도가 탄력이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들이 어느 순간 시장에 선반영될 때를 우리가 대비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만약에 정말 이제 군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전쟁이 뭐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정말 핵까지 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동원용까지 선포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 교차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뭐 저도 그렇고 호세앵커님도 예비역이지만 네. 사실 지금 당장 총 준다고 뭐 쏠 수는 없고 쏘긴 쏘겠죠. 방아쇠 당기면 되니까. 네. 근데 실제로 전력이 투입되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물러나지도 않을 테고 러시아 푸틴이 물러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 상태에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금 가치가 한 번 더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 관련주도 한번 보자라는 측면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금 가격이 말씀해 주신 대로 1년 사이에 지금 거의 최저점으로 내려왔네요. 거의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금 관련 종목으로 우리 시장에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몽골에 2007년부터 금 관련된 광산을 3개 정도 사업권을 네.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 회사 금 가격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조금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엘컴텍하고 다르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리값이 한번 급락을 해가지고 추세가 한번 꺾였다가 최근에 2차전지 사업 이야기도 나오고 미국에 있는 회사 인수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줬던 모습, 그리고 방산주항도 같이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던 고려아연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TKG 애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정산애강이라는 회사였었는데 이게 이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산애강 하면 금 관련주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정치 테마주로 이제 엮여가지고 그쵸. 좀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회사가 이제 건설 자재나 난방 배관 같은 것들을 하는데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폐 가전에서 이 비처금속들을 수거하는 일을 합니다. 폐 가전에 이제 소재로서 금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 관련된 업종으로 생각한다면 TKG 애강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이야기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금 관련 종목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봤고요. 흐름도 체크해 봤는데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전문가님의 탑픽은?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셨으면 뭔지 아실 겁니다. 네. 이 정도 됐을 때는 감이 오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네. 물론 단기적으로 방산하고 엮여가지고 슈팅이 많이 나간 구간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 조금씩 모아가기 시작한다면 요즘 같은 장에서는 한 번에 원샷으로 모으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하단 지지받는 것까지 확인한다고 생각하고 한 모아가시는 게 맞거든요. 지금 현재 60만 원 정도인데 뭐 한 56만 원대까지 모아가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 이 회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금 관련주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방산으로도 엮여 있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우리가 지금 뭐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탄환도 없고 뭐 우크라이나도 한때 탄환이 없었던 때가 있었죠. 최근에 이제 무기를 많이 지원받은 것 같은데 이 탄피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써보셨을 겁니다. 탄을 쏘면 이 탄피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구리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모되는 탄피 양 때문에라도 그리고 포탄 양 때문에라도 구리에 수요가 좀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로도 엮여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현재도 방산주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금 관련뿐 아니라 그 방산주로도 양수겸장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영업이익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같은 시장 지금 불황하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영업이익 안 나오는 회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 뇌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8천억 영업이익 난 이후에 20년에는 8,900억, 작년에는 1조 900억, 그리고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22% 영업이익 상승했습니다. 매출액도 20% 상승을 했기 때문에 꾸준한 영업이익이 상승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네요. 이러면은 영업이익이 좋은 회사가 반드시 수익을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이렇게 안 빠졌겠죠. 신저가 안 찍었겠죠. 그런데 네. 실적이 좋은 종목이 뒤가 있습니다. 급락을 맞더라도 실적 베이스에서 어느 정도 다시 돌아오는 중심 추세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보시자라는 말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추세가 단기적인 급등 구간이 있어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겠지만 중기 추세도 우상향인 추세다라는 측면에서 고려아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아연 가격 전략도 지금 세워볼까요? 지금 딱 60만 4천 원입니다. 지금 60만 4천 원인데 네. 60만 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56만 원 정도 구간이면 모아갈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 이 56만 원 구간이 전에 한번 눌림목을 줬던 밑에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 방에 사시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한 저 같은 경우도 개인 매매할 때 20번씩 잘라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모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표가는 60만 원 정고점 뚫는다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75만 원. 75만 원 정고점 뚫는다고 생각하고 손절가는 5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이 코인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금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금 관련 종목으로 고려아연을 주셨습니다. 여기 플러스 알파로 방산주로도 지금 여겨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머선일이고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